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지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드리는 사연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홀몸 어르신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식재료를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 있던 초등학생 두 명이요. 자원봉사를 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책가방 대신 식사 배달 봉사 장바구니를 메고 할머니 식사하세요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진짜 교육을 받고 있군요. 다음,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연주 캠페인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하트는 장애인 연주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비장애인 예술가들까지 참여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자, 저희가 관련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비올라 고명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모두의 응원과 배려로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제가 연주할 곡은 슈베르트의 세나데입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주를 들려주실 분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님과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한 전진입니다.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거장의 연주보다 더 울림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